탕비였다. 우물이다. 우물이었네. 죄송. 헐? 세 번째는 안 된다고 했잖아. 목말라. 침 삼켜. 이 밑에 뭐야 반짝이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신경 쓸 써. 뭐지? XX의 조각? 목말라. 어떻게 되지? 깨긴 깨야되는 거야 이거? 우물 여기 있네. 우물이다. 이대로 마시기 힘들지도 몰라. 그래? 어떻게 되지? 뭐 쓸만한 거 없나? 빈컵! 좋아, 가자. 아, 이대로 마시기 힘들다는 게 저 통째로 못 마시겠다 이거야? 우물 구석에 뭔가 떨어져 있다. 종이 조각이. 어느 날 엄마가 산책을 하자고 그랬어. 난 싫었지만 손을 잡혀 강제로 숲속으로 끌려갔어. 언제나처럼 잔뜩 걷고 나서 엄마가 휴식하자고 말했어. 나는 여기 있어 라고 했으니까 계속 거기 앉아있었어. 어두워졌어. 무서워. 새까매져 버렸어.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아이에 대해 생각했어. 이름,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깜짝 놀랐어.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구나. 그러게요. 헐. 목말라. 자, 마셔. 물! 아하, 고마워. 목이 너무 말랐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알레는 여기가 어디고 왜 여기 있는지 알아? 꿈? 그래? 그렇구나. 내가 살고 있던 곳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있지, 리기 없어. 꿈에선 늘 손을 잡고 같이 놀았었는데 혼자선 너무 무서워. 릭. 내가 있잖아. 알렌. 맞아. 혼자가 아니야. 여기 꿈이니까 깨어나면 다시 원래대로겠지? 그럼 같이 놀자. 꿈에서 다른 아이랑 노는 건 처음이야. 뒤에 있는 간판. 난 어려워서 못 읽지만 알렌은 읽을 수 있지? 뭔가 수수께끼 같아. 네오 재밌어 보여. 아, 너무 달리지는 마. 나 달리긴 느려. 혼자 두지 마. 알았지? 그러게요. 나 지금 딱 아이덴티티 생각났어. 야야, 읽을래? 간판. 응. 두 갈래의 길은 매우 닮았다. 하지만 길 건너편은 조금 다르다. 저 위에 길 중에, 그러니까 길 두 개가 서로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어디가 틀려? 숫자로 알려줘. 엥? 이게 뭐야? 1, 2, 3, 4, 5, 6? 불렀어? 읽었어? 알려줘. 알게 되면 불러줘. 잠깐 타임! 응, 안 돼. 전부 읽었구나. 대단하다. 난 공부를 싫어하니까 공부 시간은 몰래 빠져나오곤 해서 선생님한테 자주 혼나. 아, 그래도 시계는 읽을 수 있어. 대단하지? 그래. 쓰게. 나는 시계 초침까지 읽을 수 있어. 대단하지? 미안. 1, 2, 3, 4, 5, 6? 틀린 곳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작은 것도 잘 봐야지. 옆에 두고 비교해보면 알기 쉬울 텐데 말이야. 힌트를 주네요. 이걸 프린트 스크롤, 으악! 프린트 스크롤 해놓고, 일단 그럼 1, 3, 6 달라. 세 개만 알면 되는 건가?
한번 가볼까? 야! 불렀어? 읽었어? 알려줘! 잠깐 타이밍은 안 돼. 덧붙여서 작은 수부터야. 이렇게? 아이고. 정답! 이거 줄게. 종이 조각을 입수했다. 여기는 숲속인가? 돌아가자. 난 괜찮지만. 그 아이는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니까. 또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듣게 될까? 그 마녀는 왜 그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 나쁜 마녀는 없애버려야 돼. 벌퀴, 엄마를 설마 마사카. 비슷한데 다르네. 사람도 정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넌 완전히 똑같네. 이상해. 어째서야? 나? 한 명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놈의 테트리스는, 얼? 테트리스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이런. 릭, 없네. 릭은 있지. 내가 외로울 때면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해줘. 내가 겪어본 적 없는 일들을 이것저것 알려준다? 근데 말이야, 늘 조금 슬퍼 보여. 얘기하고 있을 때만큼은 즐거워 보이는데. 어째서일까? 알렌한테는 소중한 사람이 있어? 몰라, 기억이 안 나. 아, 알렌은 기억이 안 난댔지? 미안해, 슬퍼지는 얘기를 해버렸어. 크! 야, 뭔가 찾고 있나? 너하곤 처음 보는군. 헬로, 앨리스. 내 이름은 레티야. 앨리스가 아니야. 아니? 넌 앨리스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이 자식이 맨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나한테도 앨리스라면서 수작 갈땐 언제고. 아니, 수작질 쩌는 듯? 뭐, 지금은 넘어가고. 찾고 있는 게 이건가? 맛있어 보이길래 이제 먹어치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역시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이어야겠지? 게다가 두 개나 있다니 말이야. 원 락 투 버드라고 하나? 아하! 뭐라고 하죠? 일석이조! 그럼 할 일은 했으니까 말이야. 또 꿈에서 만나자고. 저게 진짜로 있는 속담인가요? 너무 영어가 정직한데? 사라졌어! 릭, 괜찮은 거지? 손 잡고 있을 테니까. 아, 릭은 죽어갔구나. 우물이다. 좋은 냄새가 나. 벌꿀인가? 어, 진짜 헨젤과 그레텔이네? 물엿! 끈적끈적.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야, 그럼 크림이고 막. 아, 뜨뜨! 초콜릿! 나 초콜릿 너무 좋아. 나도! 아, 완전 대박! 나 말이야, 언제나 이 양복을 먹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었어. 양복을? 맨날 배가 고팠으니까. 헨젤과 그레텔이네. 야, 근데 양복을. 생일이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한 모양이네. 괜찮을까? 아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게임하면서 예지력은 상승하네. 오마이! 멀쩡하네? 어둑어둑하다. 마더구즈. 이게 또 어이? 펀치 앤 주디? 펀치 앤드 주디 포 어... 워 파이 펀치 게이브 주디 언어기라. 이제 버즈라 비자베니모 아하하 마에루아. 마더구즈에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초콜릿 엿. 아, 연머경 죄송. 열쇠인가? 세 개의 열쇠를 입수했다. 이 집 우리 집이랑 비슷하지만 전부 간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꿈만 같아. 나중에 조금 먹어봐도 괜찮을까? 선생님, 이
있었어. 어? 열쇠. 움직이지 마. 달아. 달고. 달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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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뭐지? 어? 센세? 설마 선생님이 마녀? 왜 돌아온 거야? 아, 엄마구나. 언제나 네가 모르는 숲속 깊은 곳에 두고 가는데. 여기 있어봤자 난 너를 소중히 대하지 않을 거고 상처는 늘어날 뿐이야. 그런데도 왜 돌아온 거야? 이런 거 싫어. 릭! 또 그 이름이니? 릭. 릭! 너는 늘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엔 나와 남편과 너밖에 없는데. 기분 나빠. 있어. 분명히 있어. 어째서? 어째서? 죄송해요. 하지만 죄송해요. 죄송. 나쁜 마녀놈. 언제나 왜 이런 짓을 하지? 레티는 내가 지킬 거야. 이게 뭘 해야 돼? 이 뭐야? 선택지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 잘못 선택했다가 내가 죽나? 내가 불타 죽나? 어? 아 그래 뭐 야 흑기사는 그냥 야 흑기사는 그냥 소설 속에 있는 거였어. 젠장을. 야 먹어. 야 현실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죽든 말든 내버려 둬야 돼. 제장. 이게! 아! 부디 쳐버려! 엄마. 헐? 와우. 종이 쪼가리를 입수했다. 내가 오빠 집이나 양복이 달콤한 간식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족들 모두 밥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초콜릿은 금방 녹아버려. 안 되겠다. 전부 타버렸어. 내가 전부 떠안으면 그 아이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전 그 아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태어난 걸까요? 선생님은 침대도 두 개, 옷도 두 벌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괜찮은 걸까요?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 아이는... 저는 누구인 건가요? 마지막은 글씨가 번져있어 읽을 수 없다. 흐뮤흐뮤. 영문을 모르겠어. 헐. 그렇다면 이 열쇠는 어디 거지? 하. 나 집 가면 안 됨. 돌아오셨습니까? 왜 울고 있는 건가요? 하나의 세계당 하나씩입니까? 귀찮네요. 뭐? 하나를 회수했으니 좋다고 치죠. 세계에서 입수한 것도 여기서 회수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알아서 사라지겠지만 앨리스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니 이 종이쪼가리는 정리해둘게요. 여기. 자주색 수첩을 입수했다. 그럼 다음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죠. 자, 다음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뭐야 얘 또? 세계의 룰은 말이야? 그 녀석이 마음대로 만든 거야. 난 그런 건 잘 안 만들어. 하지만 그 녀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나 뭐라던가 하더니 마음대로 룰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린 룰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뭐? 가끔씩은 이런 얘기 해도 좋잖아. 어느 쪽이 평범한 건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나 슬퍼 보이는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에 대한 걸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정말 질리지 않는구나. 어이쿠야, 그런 것도 전부 잊어버렸나? 전부 알고 있지. 내가 뺏었으니까. 물론 돌려주지 않을 거지만 말이야. 정말로 네 안은 텅 비어있어? 하나 정도는 무언가 있는 거 아니야? 있을지도. 헤, 절대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어쩌라고! 아이쿠, 시간이 다 됐군. 그럼.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최고양이가 원래 이런 캐릭터였던 건가요? 오. 앨리스. 놀자고 한다. 그럼 벽장 열어줄래? 그러지 뭐. 야옹탕. 고민형이다. 맞아, 그죠? What a little boy's matter? What a little boy? 피노키오야? And the puppy dog tails. What a little matter? A little matter. Sugar and spider. 뭐, 과자로 만들어진 거야? 고민형이다. 하늘은 밝아타. 고민형이다. 고민형 성애자인가? 잠깐만. 읽어본다. 편지 고마워.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너도 무리하지 않도록 하렴. 곤란한 일이 있을 땐 어른에게 부탁하면 돼. 어머니께 신세를 졌으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인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직 칸이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수수께끼를 하나 내줄게. 이번엔 저번보다 어려울 거야. 풀 수 있으려나? 하늘은 2시, 도너츠는 3시. 그럼 지금은 몇 시? 그럼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리렴.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게. 저번에 수수께끼에 답 맞췄어? 대단하구나. 지금은 두 글자니까 2시. 또 정답을 맞춰버렸네. 아, 넌센스구나. 난 풀지 못했어. 돌머리인지도 모르겠네. 요즘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들어. 너도 밖에 나갈 땐 조심해. 계절이 바뀌고 추워졌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럼 또 수수께끼를 내줄게. 서 있을 땐 낮아진다. 하지만 앉아 있을 땐 높아진다. 이건 뭘까요? 피피카츄! 뭘까요? 뭐야? 엥? 뭐지? 하늘? 아니. 하하. 이번엔 조금 어려웠으려나? 답은 천장이야. 서면 낮아지고 앉으면 높아지지. 오, 나 하늘 생각했는데. 오, 블라블라님. 그러고 보니 3일 후에는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만나는 건 오랜만이네. 저번에 갔을 때 넌 어렸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게. 수수께끼도 그때 많이 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을게. 이번에 안 내줬네? 나 지금 긴장했어. 수수께끼 풀어야 되는 줄 알고. 차갑다. 붉은 나무 열매 땅. 이게 뭐지? 집안에 스팸 냄새가 난다. 세 보여. 집안에 무기가 있어. 열쇠로 잠겨있다. 옆방으로 가볼까요? 이거 뭐지? 리얼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아? 꿈! 아, 슈발고. 깨지를 않아. 꿈? 그렇구나. 고마워. 미안해. 나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싫어하는 건 아니야. 진짜로. 혼자라서 무서웠어. 그래도 조금 진정됐어. 같이 있어도 될까? Of course. 응. 이거 가지고 싶어? 그냥 새하얀 종이인데. 자,
쓰레기를 입수했다. 나의 종이 조아리. 저희 엄마는 몸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요리나 빨래 등 집안일을 합니다. 무보수 노동입니다. 아빠는 거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늑대나 사슴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학교에는 가고 싶지만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집에서 엄마 곁에 있습니다. 엄마는 침대 안에서 늘 미안해, 미안해 작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목소리로 언제나 속삭입니다. 끝. 삼색의 약이 있다. 어머 얘 약도 봐라.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상이 아니다 했어. 뭐 먹을 수는 없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머 벽장의 문을 열어보라고? 아 잠깐만 난 곰인형이 좋아. 폭신폭신하고 따뜻하니까. 난 네가 좋아. 아 미안해. 나가면 되나? 안 열려?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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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어? 뭐 있어? 쥐새끼. 안녕? 나 지금 너무 배가 아파. 약이라면 옆방에 있는데. 배 아플 때 먹는 약은 섞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뭐였더라? 그 새길 땐 움직이고, 그 새길 땐 주의하고, 그 새길 땐 멈춰. 그렇게 할머니한테 들었어. 무언가랑 똑같은 거래. 신호등! 하지만 실패하면 폭발하니까 너는 안 된다 그랬어. 해보려고? 내가 약까지 제대로 하는 거요? 거위 아줌마의 노래 좋아해? 응, 나도 좋아해. 특히 그 시가 좋아. 거위 아줌마의 뭐요? 처음 들어봤어. 으흠, 한번 약을 빨아볼까요? 이 약이야. 아까 말했던 순서대로 이 투명한 약이랑 섞으면 돼. 정말로 할 거야? 실패하면 폭발해버리는데. 조심해.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폭발하지 않았네. 이걸로 괜찮아. 이 약을 가지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 약을 입수했다. 뭐지? 야 먹엉. 그 약을 가져왔어. 고마워. 응, 이제 별로 안 아파졌어. 약효가 좋은걸? 그렇지.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줄게.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아이템인가봐요. 숲속의 할머니는 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엄마의 약이 다 떨어지면 할머니의 집까지 얻으러 갑니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할머니의 집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전해줬으면 좋겠구나.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빵이나 술이 들어있으니까 도중에 먹으면 안 된다. 빨간 모자네. 늘 하는 말이지만 중간에 길을 세면 안 돼요. 무서운 늑대가 있으니까. 저는 대답을 하고 할머니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오, 카론 프레젠트의 그 빨간 망토 생각나. 숲을 걷는 도중에 전 예쁜 꽃밭을 발견했습니다. 헐퀴. 고마워. 정말로 기분이 좋아. 할머니의 약은 세계 최고야. 조금만 잘못 따르면 폭발해버리지만. 대체 약 성분이 뭐길래. 문 열려있네. 뭐야 이거 무슨 채소일까?
장작? 이건 뭐야? 허수아비? 할머니 때까지 쭉 가면 되는 건가요? 꽃밭이다.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보니 알렌이 오기 전에 선생님이 왔었어.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 깨버렸어. 찾아볼까? 그럼 할머니 집에 가보자. 기다려! 꽃을 조금만 따도 될까? 꽃 따면 안 될 것 같은데? 꽃 따지 말고 곧장 가야 되잖아. 테트리스 할래? 안 해. 기다려. 꽃을 조금만 따도 될까? 꽃 따면 늑대한테 그래서 잡아먹히잖아. 꽃을 입수했다. 고마워. 여기 꽃들 정말 좋아. 사실은 따면 안 되지만 꿈이니까 괜찮겠지? 예보게. 이제 할머니네 집으로 가자. 여기서 직진하면 돼. 니트로글리젠이 뭐예요? 화학과세요? 어라? 다리가 없어. 어떡하지? 이래서 할머니 집에 갈 수 없어. 머리가 빙글빙글. 곤란한 일이라도? 헬로, 앨리스랑 앨리스? 응? 너무 쳐다보지 마. 죽는다. 뚜든! 농담, 그런 얼굴 하지 마. 그 강을 건너고 싶은 거지? 내가 건너게 해줄 수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물론 그냥은 안 되지만 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조금 놀아보자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늑대, 양, 양배추가 있어. 여기에 배가 있다 치고 이 녀석들 전부를 저너머 언덕으로 보내고 싶어. 역시나.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태우면 안 되고 양하고 양배추하고 같이 태우면 안 되겠죠? 첫째, 배를 탈 수 있는 건 한 번에 하나뿐. 아, 시원하다. 둘째, 양 양배추와 함께 남게 되면 양배추를 먹어버린다. 셋째, 늑대가 양과 함께 남게 되면 양을 먹어버린다. 이 조건으로 자, 최소 몇 번 만에 갈 수 있을까? 답이 뭔지 알아내면 나한테 말하라고. 정답을 맞추면 저놈의 언덕으로 데려다주지. 그렇지, 앨리스의 세계의 룰대로 기회는 세 번까지야. 세 번 틀리면 당연히 데드엔드. 그럼 간봤대. 세 번 아니야? 먼저 양을 옮기고 그 다음에 늑대를 태워서 옮기고 다시 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잠깐만. 어? 아이쿠, 정답이군. 그래, 제대로 보내줄게. 약속했으니까. 현재인데요? 블라블라님 저번부터 완전 코난도다. 눈 가봐봐. 레드썬. 오. 반대쪽이 언덕이 모양이다. 오, 콜 대박. 워프 대박. 어느새 종이를 손에 들고 있다. 종이 쪼가리를 입수했다. 가다가 세면 안 된다고. 저는 제 자신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꽃도 가지고 가는 편이 할머니도 더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꽃을 하나둘 엮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노인분들 돈 좋아해. 꽃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실용성이 없잖아.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약을 파는 곳이 어딘지 물어보았습니다. 분명 할머니를 말하는 거야. 저도 가는 중이니까. 같이 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엮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아, 이 아저씨가 늑대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할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은팔찌를 차고? 아빠랑도 자주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